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진메디올이라는 곳에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삼진메디올은 북구 효문동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에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매장을 운영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협찬받은 제품은요, 3D 입체 향기 마스크입니다. 기존 판매하고 있는 3D 입체 마스크에 향이 이렇게 추가가 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번 리뷰해 볼 그런 향은요, 레몬향, 그리고 블루베리향, 그리고 체리향 세 종류고요. 이 제품들을 한번 어떤 향이 나는지 어떤지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스크 착용법과 사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 플로팅을 해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캡슐을 사용할 때는 공기 중에 한번 흔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체리향 마스크입니다. 향 자체가 오픈하기 전부터 상당히 좋았고요. 마스크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D 입체 마스크는요, 음료수, 물에 대한 코팅력이 좋아서 비말 차단 효과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 공기 중에 이렇게 한번 잘 흔들어서 착용을 해주신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블루베리 향입니다. 체리 향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향 자체는 좋았던 것 같고요. 캡슐을 눌러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레몬 향이 나는 제품인데요. 레몬 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큼한 향이 많이 나서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제품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향이 정말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제품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삼진메디올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어밴드 부분 자체가 귀에 정말 편리하게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진메디올의 또 다른 마스크에 관련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자체적으로다가 프린팅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던 부분 중에 한 가지고요. 삼진메디올의 3D 입체 향기 마스크를 한번 추천합니다.